어머니가 정말로 결백하다고 생각하세요? 막걸리에 농약이 들었어? 이런 경우가 어딨냐, 이런 경우가! 전부 다 제가 들려줘! 피고인, 제가 누굽니까? 잘 모르겠슈. 딸도 못 알아보는 사람이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여요? 제가 보기에도 어머님이 누명 쓰신 것 같아요. 침입한 사람도 있는 것 같고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누굴 죽이기라도 했나요? 이번 사건 담당하게 된 홍성지청 신철민입니다. 여러모로 이 사건에 관심도 참 많으세요. 부장검사까지. 이 아저씨 자주 왔어? 이 사건의 키는 추인해요. 그 딸내미는 계속 그렇게 설치고 다니고 놔두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을 왜 그래요? 다 그 일 때문이지 뭐. 새끼는 애미만 있으면 돼요. 재판골이 개판으로 흘러가니까 내가 바로 잡을게. 확실히 군인만 주전자에 막걸리를 넣었다는 거죠. 무시란 말이요? 빼낼 때가 있고 깊게 수신할 때가 있어요. 범인 찾았어, 범인. 주고 보세요. 내가 결백을 증명할게.